1조 원이 넘어갈 거라는 주장과 그건 기적의 산수라는 주장. 네, 여야가 용산 대통령실 이전 비용을 놓고도 맞붙고 있죠. 이것도 꽤 오래 논쟁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전에 직접 밝혔던 금액이 있었죠. 496억 원. 뭐 지금 뭐 1조 원이 5천억이니 하는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데 그건 좀 근거가 없고요. 496억의 예비비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돈이 훨씬 더 들어간다는 주장이죠. 먼저 약 300억 원이 추가 배정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청의 경비단 이전, 국방부 공사비 등 관련 부처 예산을 살펴보니까 돈을 더 끌어다 썼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관련 부처가 자체 판단에 전용한 부대 비용일 뿐이라면서 이전 비용은 496억 원에서 변동이 없다고 반박했었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민주당이 추가로 들어갈 예산까지 계산했다면서 총 1조 원이 넘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 진상규명단이 밝혀냈듯이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해 앞으로 쓰일 국민의 혈세가 1조 원에 달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숨겨놓고 몰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이 국방 부문 예산인데요. 합동참모본부 이전 등으로 7,980억 원이 들어갈 거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그런 계산법이 어디 있느냐 반박을 했고요. 민주당만의 기적의 산수법으로 계산된 것입니다. 대통령실을 이전하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발생할 여지가 있는 비용을 이중계상, 허위 계상하며 전체 비용을 뻥튀기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자의적으로 부풀렸다면서 입장을 냈습니다. 특히 합동참모본부 이전 비용 등은 예산안에 포함된 금액도 아니고 산출 근거가 없는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자, 곧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도 용산 대통령실 이전 비용을 놓고 여야가 맞붙을 텐데요.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물론 중요할 테고요. 또 예산을 얼마나 투명하고 적절하게 쓸 것인가를 고심해야 할 겁니다.